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버 에어로빅 강사 서미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하실 텐데 자,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에너지 빵빵 뿜뿜. 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서서 자, 따라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우셔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 운동 간단하게 하고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발은 어깨 넓이 만지 벌리시고 목 운동 땅 보고 하늘 오른쪽 저는 왼쪽이지만 여러분은 왼쪽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자 서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왼쪽 둘, 셋, 어깨 하나 둘, 가볍게 셋, 넷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옆구리 운동 하나 차렷 둘 차렷 셋 차렷 넷 차렷 엉덩이 약간 뒤로 밀었다가 만세 한 번 더 둘 셋 둘 네 번 둘, 셋, 때깍지 껴서 기다리고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둘, 셋, 오른쪽 기울이고 팔 위로 시선 왼쪽 팔 오른손 올려서 둘, 셋 한복 꽉 발꿈치 뒤로 가슴 발꿈치 앞으로 팔 옆으로 손목 하나 둘, 셋 넷 여섯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골반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네. 뒤꿈치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걷고. 앞으로, 하나, 뒤로, 앞으로, 둘, 걷고. 자, 다 풀리셨나요? 다 풀리셨다고요? 네. 자, 아랫배 힘주고 한번 숨 들어 마시고 코로 셋 넷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게 뭘까요? 네. 공을 있으면 공을 갖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대체, 용품, 휴지. 집엔 다 있으시죠? 자, 지금 빨리 집에 있는 두루마기 휴지 준비해 주세요. 없으시다고요? 자, 화장실에 가셔서 빨리 빼갖고 오세요. 자,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조그만만 있어도 되고 안에 예, 여기 맨 안에 있는 거 있죠? 요 필터 요것만 있어도 됩니다. 자, 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게 휴지 운동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저희가 손가락을 이용하고 접었다 폈다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예, 모든 운동에 힘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팔이 구부렸다 폈다, 손가락을 썼다 접었다 폈다도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요? 우리는 근육운동 해서 근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휴지 준비한 거 놓으시고 휴지 없이 먼저 해보고 예, 요 도구, 소도구 들고 해보겠습니다. 자, 발동작부터 하고 휴지 들고 운동해보겠습니다. 1번. 자, 오늘은 간단합니다. 1번. 자, 앞으로 걸어가서 네 박자 오른발부터 걸어가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왼발 모으고 오른발부터 그 자리에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걸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놓으시면 다시 오른발이 뒤로 가실 거예요. 뒤로 하나, 둘, 셋, 모으고 제자리에서 무슨 발부터요? 오른발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시작. 걸어가서 모아 제자리 걸어. 뒤로 가서 모아 제자리 셋 넷. 자, 팔. 제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일단은 잡았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 자, 옆으로 가실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네 박자, 왼쪽 네 박자인데 중요한 거는 그냥 걸어가시는 게 아니고 바운스, 바운스 살짝, 살짝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에요. 예, 나 무릎이 아프다? 예,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볍게 그냥 걸어가세요. 옆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번. 어려운 거 없으시죠? 3번. 자, 발 어깨 넓이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무릎 터치. 하나, 둘, 오른발 두 번 터치. 왼쪽 하나, 둘, 두 번 터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동작, 발동작 끝났습니다. 자, 동작은 3번까지밖에 없지만 우리는 손에 휴지를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휴지 들고 앞에서 다시 한번 발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자, 휴지 준비하세요. 자, 다 준비됐나요? 자, 휴지
안에 동그라미 있죠? 예, 이거 안쪽으로 손을 내가 세 개 들어가시면 세 개, 두 개 들어가시면 두 개, 안 들어가시면 하나만 딱 들고 옆에를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실 건데, 자, 내 배 앞쪽에 드시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아래서 위로, 예, 어디선까지? 가슴선까지만. 예, 시작. 굴리시면 됩니다. 셋, 넷, 팔을 하나, 둘, 셋, 넷 접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다음에는 오른발 들었다 놨다 걷기 마취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발 어떻게 했어요? 걸으지만 팔은 오른쪽, 왼쪽 휴지를 오른쪽, 왼쪽 내 골반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또 시작. 아래서 가슴에서 접어와 시작. 걸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나요? 2번 시작. 중요한 점 잘 보세요. 옆으로 폈다가 뒤로 해서 손 체인지가 돼서 반대손으로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잡아서 이동해서 앞에 오시면 왼손에 잡으셔야 돼요. 그 대신 오른손을 한번 박수 짝.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오른손에 휴지를 잡고 자 갑니다. 설명. 자, 오른발이 가면 팔이 벌써 휴지가 뒤로 가셔야 돼요. 다시 모으면 앞에. 다시 한번 갔을 때 뒤에. 모으면 앞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했을 때 발 찍어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가실 때 뒤로 모았을 때 앞에. 다시 발 왼발 옆으로 갔을 때 뒤에. 오른발 모았을 때 앞인데 오른발 터치. 예,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박자는 쉬는 박자. 자, 뒤에서 제가 한번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뒤에 갔을 때 오른손 왼손에서 벌써 옆에 체인지 하셔야 돼요. 예, 잡고 다시 앞에.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앉았을 때 뒤로 가서 왼손으로 잡아서 앞에 모았을 때 앞에. 반대 방향 왼쪽으로 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팔 잘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바닥을 그냥 탁 두들겼다 가시면 되세요. 마지막에. 자, 정리됐나요? 다시 한번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팔 뒤로 가서 왼손으로 잡아주고 앞에서도 손 바꿔주고 뒤로 해서 왼손 잡고 앞에. 자, 뒷모습 다 보셨죠? 자, 앞에서 봤을 때도 뒤로 앞에 뒤에
앞에 이번에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왼손을 휘지 들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앞으로 다시 또 왼손으로 잡아서 앞으로 자 갑니다. 시 오른손에 휘지 들고 오른쪽 갈 때 시작 뒤로 하나 둘 왼손 앉았을 때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번 자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그래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엔 무릎 터치 자 양손에 잡으셨죠? 무릎을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왼발 둘 셋 두 번 넷 이번 왼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나요? 자 순서 끝 동작 끝 요걸로 계속 예, 음악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번부터 이어서 3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1번 갑니다. 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앞에서 굴려서 앞으로 당겨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이 안 앉아주셔도 돼요. 살짝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번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 동작을 1번 두 세트 2번 두 세트 3번 두 세트 이렇게 해서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자 지금 현재 나 휴지가 없다 없으신 분들은 잡았다 생각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음악 느린 거에 한번 원곡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준비 시작 앞으로 제자리 뒤로 오른쪽 하나 차렷 둘 왼손 한 번 더 둘 무릎 3번 하나 둘 1번 앞으로 한 번 더 오른쪽 오른손 왼손 한 번 더 오른손으로 왼손 무릎 터치 한 번 두 번 하나 둘 셋 넷 1번 앞으로 한 번 더 오른쪽 이동 뒤에 앞에 뒤에 한 번 더 뒤에 앞에 무릎 터치 하나 둘
한 번 더. 둘. 자. 자, 어떠세요? 쉽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약간 빠른 곡 해보겠습니다. 걸으세요. 앞으로 둘, 하나, 둘, 셋, 넷. 템포가 조금 빨라졌어요. 한 번 더, 앞으로. 오른쪽, 팔 뒤로, 하나. 앞에, 뒤, 앞에. 한 번 더. 놓치지 말고 꽉. 벌써 놓치신 분 계시죠? 무릎 터치. 하나, 둘. 다 보입니다.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뒤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모으고 뒤로 오른쪽 뒤로 먼저 뒤로 한 번 더 무릎 터치 하나 둘 두 번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뒤로 한 번 더 옆으로, 뒤에, 앞에, 뒤에, 앞에. 한 번 더. 둘, 무릎. 하나, 둘.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올릴 수도 있죠. 한 번 더 스탑. 자, 다 끝났는데요. 실제로 휴지를 들고 하니까 어떠세요? 보기하고 틀리고 또 힘도 가죠. 자, 휴지를 들고 받쳐줄 수 있는 힘. 예, 제가 뭐라 그랬지? 힘? 예, 근육이 튼튼해서 근력. 자, 다음 시간에도 저와 즐거운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